거의 모든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철저히 하고 십일조 이런 거 꼭꼭 그 바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하고 같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왜? 왜 따로 기도했어요? 왜 따로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을 미워한다. 왜? 아주 나쁘다. 왜 그래요? 그 당시 세리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그 증오를 받고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게? 그렇죠. 로마 정부의 세금을 탁 걷었다가 정부에 바치면서 여러 가지 비리,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 세리는 참 특별한 세리야. 이 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어떻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리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세리들 자신들도 세리 자신들도 자기들은 자기들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는 그 정복자 로마 편에 서서 자기 국민 그 조국의 국민들의 그 돈을 뺏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리고 로마 정부가 주는 그 대가로 아주 부자로 사는 자기들을 볼 때, 자기들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의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포기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리를 관두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 우리가 세리로 남아 있는 한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오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자, 기도하는 내용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은 너예요. 착취하는 거, 뺏는 거라. 누가 이런 짓
해요. 세리들이 하는 거죠. 그 이 바리새인도 이 세리를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지, 나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 옳지 않은 일 또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옆에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않게 만들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처럼 뭐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착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을 가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분으로 믿고 있어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고 있고, 사실상 조건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착하게 살아. 실제로 착.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착해. 그래서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고. 그러나 그것은 조건적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 말입니다. 이 조건적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의 가장 시초, 시작점은 누군지 아세요?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결국 성경의 그 주제,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조건적 하나님을 할래? 선택할래? 무조건적 하나님을 선택할래? 요거를 계속 비교해 주고 있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가인,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제사, 그렇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결국, 이제 아들들을 낳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요, 그 동생이 아벨이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풍부한 농작물을, 추럭으로 실어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과일도 풍부하게. 그런데 아벨은 양 한 마리로 제사를 지냈다. 바친 양을 말하면 누가 더 많아요? 가인이 더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랬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 그 다음에 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느냐? 예. 네. 이게 무슨 말이겠느냐?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고 하면, 양 바치라 그랬으니까 아벨이 양을 바쳤고, 가인은 양을 바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바쳤다. 엉뚱한 거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뭐에 딸렸다? 무엇을 바쳤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까? 예? 네? 무슨 재물을, 양을 바치느냐, 곡식을 바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할까요? 근데 사실은, 레위기를 쫙 읽어보면, 곡식을 바치는 제사도 있어요. 예. 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요렇게 제가 질문을 다시 만들어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헌금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결국 뭐예요? 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 네. 500원짜리 동전 두 개밖에 못 드려. 천 원, 단돈 천 원. 예수님이 그 나이 많은 여자를 보고, 저 여자는 두렵던밖에 못 바치지만, 예. 네. 저 여자가 제일 많이 바쳤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로마에다가 내는데, 그때 이제 그 로마의 황제, 그렇죠? 가이사, 시자. 그 시자한테 내는데 이게 로마에게 내야 됩니까? 어?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로마에게 낼 수는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잡혀갑니다. 예. 네. 로마에는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럼 그건 금방 잡혀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 동전 하나 줘봐라. 그 동전에는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어? 예, 황제 가이사. 예, 예, 얼굴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럼 하나님 동전은 하나님 동전이 따로 있고 가이사 동전 따로 있고
그거 아니거든. 모든 동네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 그러면 모두 다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한테 바치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 뭐예요? 너희 마음에 달렸다. 가이사가 찍혀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것은 그거는 하나님 거다. 너희가 가이사한테 많이 바치고 싶으면 가이사에게도 바쳐라. 너희의 무엇에 달린 거다? 그렇지. 마음에 달린 거다. 다 그런 얘기예요. 응? 또 여러분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장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요? 우리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보는데, 어느 쪽에서 보는 게 옳으냐? 대답은 뭐예요? 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라 그래요?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실제로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여기냐, 이 교단이냐, 저 교단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에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네 마음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지? 우리는 자꾸 어떤 교단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파가 자꾸 나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면 나에게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그 돈뿐만 아니라 뭐 십일조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이교파냐 저거 변화냐 이런 것이 끝을 따지다가 시간 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곡식을 바쳤느냐 양을 바쳤느냐 그것을 따질 거 뭐요? 따지지 말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어요? 그건 분명히 달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마음을 알고 아벨이 바친 제물을 받았어. 그리고 아벨도 받았어. 그러나 가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가인이 바친 제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마음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진정은 조건적인. 그렇죠. 결국 아벨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고, 가인이 생각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었다. 즉 바리새인의 하나님이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도 여기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히 이 사람들은 철저히 거룩하게 살아요. 살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하나님 말 잘 듣고 잘 살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조건적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그렇게 깐깐한 하나님으로 본다. 모든 걸 다 조사하고 따지고 그래서 그래서 너가 너 정도면은 구원 천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원.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갖다 바쳐도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인 자기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뭐예요? 아니지. 자기를 조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주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 아시겠죠? 그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아벨은 양과 양으로 들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양으로 드린다는 말은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바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소위 제사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사라는 것이 전부 다 무선적 제사계, 조건적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잘 드려야만 하나님이 잘 받고 너 참 성의껏 많이 갖다 바쳤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으로 보내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제사는 모두가 다 조건적 제사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님들 이거 잘 잡수시고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게 다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런 제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제사다. 아시겠죠? 이게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게? 아벨이 드린 제사도 하나님 양고기 좋아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 갖다 드립니다. 잘 잡수시고 저한테 제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요즘 교회에서 가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 헌금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교인들이 다 서로서로를 보고 있어. 목사님은 매 예배 날마다 누가 건축 헌금을 얼마 냈다고 발표를 해.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야 체면이 서는데. 이렇게 바치는 헌금이 가인의 재물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상관없어. 무엇이 중요해? 나의 체면, 나의 이 교회 안에서의 위치, 나의 교회 안에 미칠 수 있는 나의 영향력. 나한테 바치는 거야, 결국은. 그거를 교회에다가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간주하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통 가인의 제사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벨은 무슨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아벨이 양고기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가게 좀 잘 되게 손님 많이 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벨은, 제가 그랬습니다. 아벨은 그 제사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럼 아벨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어떤 제사였냐 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이야. 그런데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어린 양을 데려갑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자기 양을 치니까 그 양 중에 어리고 가장 깨끗한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제사장이 나와. 그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성전 건물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성전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성전은 필요 없다. 라는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예?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를 알면, 이제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아직도 성전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늘에.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그 성전 지성소 안에서, 우리들이 회개 안 한 죄가 있냐 없냐, 이거를 다, 이제 조사하고 있다. 자.
여러분에게는 성전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네, 내가 성전이.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 너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서 그 다음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 라고 가르치면 내가 성전이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참 그 조사심판 교리는 정말 참 문제가 심각한 교리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은 없어진다. 왜? 누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최고거든. 성전을 헐라고? 이 목수가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무엇을 가리켜?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어떻게? 자기가 다시 살아나면 그것이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다 봤는데 안식일 교인 생활을 할 때 이 말의 뜻을 깊은 뜻을 모르고 지나간 거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그때 그렇게 안 보였던가 싶어요. 그게 결국 뭐예요? 다빈치 코드하고 다빈치 코드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예. 네. 그 참.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니엘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2300조의 예언이라는 건데 그 2300조의 예언이 내용이 뭐냐면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어느 때? 그때 2300년 후에. 이거를 지금 온 기독교 교단에서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교회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각 교파마다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다 풀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을 이제 정식으로 아주 쉽게 당연하게 푼다면 뭐가 정결함을 입으리랍니까? 성소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정결함을 입으리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결함을 입는다니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럽혀진 분이에요. 뭘로? 죄로. 누구 죄로? 우리 죄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자기가 끌어안아 버렸어. 예. 네. 여러분, 똥을 끌어안으면 똥 묻어, 안 묻어.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로 예수님 자신도 정결케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의 제사는
그 예수님인 어린 양을 성전에 가져가서 이제 근데 그 양 주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같이 그 성전 뜰에서 자기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올립니다. 올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아주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럼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그 나의 죄를 양에게 뭐요? 옮기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양이 누구야? 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옮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죽음을 당신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양을 제단에 돌려요. 양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돌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양을 찌릅니다. 아시겠죠? 찌르면 양이 피를 쫙 흘리면서 다 죽어요. 누구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그게 제사예요. 양고기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 성경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제사는 이 세상의 조건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고는 정 뭐요? 반대라.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바치는 거예요. 박수! 이게 다르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드리겠느냐?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바치마. 너희를 위하여. 우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생각은 180도로 달랐다. 그러니까 가인이 경배하는 하나님, 아벨이 경배하는 하나님, 다 같은 이름은 같아,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얼마나 아름다워 그 제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미국에서는 worship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배, worship, 경배, worship이라 그러는데. 그 worship 그 자체가 동사예요. 예배한다, 예배하다 그래.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으로 건너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돼서 그 조건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열받아.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해맑게 웃으니 정말 좋네.
보세요. 그 좀 예배 드린다 그러지 말자 이거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사람을 이상하게 봐. 왜? 다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동양으로 올수록 더 철저히 조건적이 돼요. 조건적이 되면 무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주의입니다. 내 말 잘 들으라고 이놈들. 천국 가고 싶거든. 하나님은 전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권위주의가 있게 없게? 없죠. 권위주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누가 누구를 섬기는 판에?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판에 무슨 권위주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주러 왔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주일마다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면 와 감사가 저절로 나와 안 나와. 여러분이 방금 박수 친 게 이게 경배야. 박수를 쳐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서 다시 보여주니까 저절로 절이 나와요 안 나와? 감사합니다. 절이 나오게. 다들 절하라. 그런 게 예배가 아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와, 그냥 절 안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고개가 숙여지고 찬양.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노래가 나와 안 나와? 네. 이것이 예배의 진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치고 나중에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 이 너무 인자해.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던 성전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래가지고 요한 계시록 저기 끝에 가면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뭐요? 보지 못하였다. 성전을 아무리 잡아도 없더라. 그 이유는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누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봐야 돼. 그래서 성전에서 하던 모든 일, 죄사함을 주는 모든,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을 속죄하는 일. 그걸 속죄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 다시 말하면, 완불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끝냈답니다.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그 속죄 제사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모든 죄인을 다 구원했다. 문제는 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골치 아파집니다. 해나 달이 없으면 그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이 세상처럼 오늘 내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오늘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지키는 무슨 날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안식일교 입교할 때 안식일은 이 토요일은 하늘나라 가서도 지키는 날이다. 그 이제 제가 그걸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안식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구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 안이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하늘나라 가서도 지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리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하늘나라 가서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옛날에 어디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 매 안식일까지 매 토요일이라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모여 경배 이게 이제 하늘나라 가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안식일 지킨단 말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 그런데 그 참 이제 모순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아 여기는 진짜 매 안식일 지킨다고 돼 있네. 이 한국말, 특히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 오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글 킹 제임스. 자, 여기 보면, 월삭과 안식일. 월삭은 뭐냐면, 매월 첫날입니다. 1일. 자,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예. 때가 되면 이 1일도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이면서, 쉬는 날마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가 온다.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마다, 그 다음에 매주 뭐예요? 토요일마다 그거 배우는 쉬면서. 그러면 하늘나라 이제 예수님 와버렸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그 매월 하늘나라 가면 뭐 7월이 있고 8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월로 한 수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번역 오류 같다. 그래서 킹 제임스를 번역한 보니까 아 이렇게 돼서 세 달부터 뭐요?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토요일부터 그 다음 뭐요? 토요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매 토요일마다 지키는 게 아니고
토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뭐예요? 8월 1일까지.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맨날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이제 원문으로 헬라말로 봐도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보세요. One new moon, 이게 이제 매월 조름다, new moon이라고. New moon to another, 다음 조하루. 그 다음에 from, one Sabbath, 한 안식일부터,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천국에서는 토요일,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안식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토요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아들. 그래서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제가 안식일을 떠난 게 아니죠. 조사 심판이라 이런 이상한 교리 때문에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다는 말은 제가 참 고민 많이 해서 옛날부터. 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고 있었어. 안 지켰으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 왜 안 지키냐고 시비를 맨날 걸어.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대답이 뭐게? 내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거 내가 알아. 아는데 내가 안식일을 못 쉰다. 왜 못 쉬냐? 왜 못 쉰다 그랬어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에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와, 제가 이걸 옛날에 보고 고민 되게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안 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다가 이걸 해결을 못하고 찜찜한 채로 그대로 포기해버렸어. 그 이제는 자 무슨 일 하세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 하나. 자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앞으로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셔야 돼. 그 일 하시느라고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도 누구도 일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일하고 있으니 내가 왜 쉬시냐?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쉬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모두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드디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앉으셨다. 드디어 예수님도 구원하시는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 안식을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오늘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죠. 여러분 오늘 뭐 이런 예배 형식을 취해서 본다고 해서 장구 박사는 아직도 안식일 교인인 몸이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토요일날 예배를 보거나 뭐요? 일요일 예배를 보거나 어느 날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이 마음이다. 내가 정말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서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안식을 뭐요 누린다고 누리고 내일도 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회당에 가셨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러 가셨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규례대로. 와 규례대로. 규례대로라는 게 율법대로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율법대로 안식일 지켰네. 저 거기에 완전히 그렇다고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생각이 딱 들어와서 그러면 그게 규례대로 지킨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다시 펴보니까 본문을 펴보니까 여러분 규례대로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대로 그렇게 됐어. 영어로 하면 custom 율법이 아니에요. 규례대로.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뭐대로? 그러니까 이걸 규례대로라고 읽으면 읽으면 율법대로란 말이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4장 16절 그래서 이거를 그게 아니라 규례대로가 자신의 뭐요 관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보니까 as his 뭐요 custom was. custom은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가냐.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규례 율법에 따라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번역이 얼마나 조건적인 번역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모르면.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무조건적인데. 자꾸 우리 성경 자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 댕기면서도 이 조건적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참 힘든,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걸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네. 저는,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이상구 박사, 나도, 저도, 와, 뭐예요. 이래서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 네. 네. 그래서, 너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왜 자꾸 율법을 갖다 대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자, 여기 이제 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11조 내고 금식하고 다 한다. 세리는 11조도 안 내고, 예. 금식도 안 하고, 교회도 못 가고, 안 가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늘을 뭐요? 딱 우르르 보고. 왜?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이 정도면 됐죠. 딱 이런 심정이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안식일 교인이면서 안식일 교인들은 다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왜? 저는 토요일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거든. 왜?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장로교인들은 다. 근데 참 그게 아니고 어?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조건 없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게 문제다. 그 마음의 상태. 그렇죠? 그게 문제.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어떻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이 세리는 왜 성전에 왔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바리새인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 안 여겨? 안 여겨요. 그럼 이 세리는 성전에 와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같이 이렇게 나쁜 놈, 이 나쁜 세리 놈일지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거야. 아시겠죠?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는 무엇이로다?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그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는 누구예요? 세리. 세리가 저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세상이 보는 눈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 같은 사람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바뀌겠어? 이 기도를 하는 세리가 누구였을까?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삭개오 얘기도 할까요, 지금?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악한 세리도 사랑하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자, 이 세리가 어떻게 변할까? 는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변했어. 아시겠죠? 자,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 변하면 구원해 주지가 아니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삭개오 마음이 확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이 참 세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의존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이 과거고 뭐 언제 얼마나 많은 죄를 정말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박수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생명으로 활짝 켜져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받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변하여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정말 경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